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9월 15일 시행한 유체역학에 대한 거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21번 나가죠. 자, 21번이요. 관내에서 물이 평균 속도 9.8m per sec로 흐를 때이 속도 수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속도 수도 애치는 이 유속의 제곱을 뭘로 나눠준 거예요? 이 g로 나눠둔 것이 요게 바로 속도 수도죠. 그다음에 이 압력 수도는 요 압력을 갖다가 비중량으로 나눠준 것이 압력 수도. 그다음에 이 위치 수도는 기준점에서의 그 높이를 우리가 위치 수도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물어본 것은 유속을 주고 이 속도 수도 값을 물어본 거죠. 그대로 여러분 이 식에 대입을 하면 돼요. 이에다가 g는 중력 가속도니까 9.8 m per sec의 제곱. 자, 유속은 9.8 m per sec의 제곱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속도 수도 계산하면 예, 4.9m가 바로 속도 수도 값.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2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죠. 이런 거는 점수를 주려고 이렇게 일부러 낸 문제예요. 다음은 22번 가죠. 자, 22번은 다음 기체, 유체, 액체에 대한 그 설명인데, 옳은 거를 갖다가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A의 이 기체라는 것은 매우 작은 응집력을 그 갖고 있으며, 자유 표면을 가지지 않고 주어진 공간을 가득 채우는 물질에서 이 기체에 대한 설명이죠, A는. 다음 B는 유체죠. 유체는 전다 능력을 받을 때 연속적으로 변형하는 물질에서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C에 가면은 액체라는 것이 전다 능력이 전단 변형률과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는 물질이다. 요거는 액체가 아니고 뉴턴 유체죠. 그래서 요 C는 틀린 거예요. 뉴턴 유체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 바로 그 맞는 답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뉴턴 유체라는 것을 꼭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자, 뉴턴 유체라는 것은 요 세로를 갖다가 전단 응력으로 했을 때이 전단 응력이라는 것은 힘을 갖다가 단면적으로 나누어 준걸 우리가 전단 응력이라고 하죠. 자, 이 가로축을 우리가 속도 9배, dy분의 du. 여기는 속도 9배. 요 놈은 전단 응력이죠. 다시 말해서 이 전단 응력하고 속도 9배는 정비례 관계인 유체. 다시 말해서 n이 1인 유체. 이게 바로 뉴턴 유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뉴턴 유체에 대한 그 정의는 꼭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 뉴턴 유체라는 것은 요 전단 응력하고 속도 9배와 정비례 관계.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되겠죠. 다음은 23번으로 가죠. 자, 23번은 요 이상 기체의 등 엔트로피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자, 요 이상 기체라는 것은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고 어떤 법칙을 만들기 위해서 가상적으로 만든 기체를 우리가 이상 기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상 기체예요. 등 엔트로피. 등이라는 것은 같을증, 변하지 않는 그러한 그 과정을 등 엔트로피 과정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이 엔트로피라는 게 뭐냐? 자, 이 엔트로피는 우리가 S로 나타내는데 요거는 열량을 뭘로 나눠준 거냐? 시간을, 온도로 나눠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등 엔트로피. 이등 엔트로피라는 것은 엔트로피가 변화하지 않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등 엔트로피 과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등 엔트로피의 그 과정은 요거는 꼭 암기해야 될 것이 폴리트로픽 과정의 일종.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건 가역 단열 과정. 그러면 세 번째는 이 온도가 올라가면 이 압력도 같이 상승이 된다는 거 정리하셔야 되고요. 또네 번째는 요등 엔트로피 과정에서 엔트로피의 그 증가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엔트로피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0이 된다는 거죠. 요네 가지는 여러분이 꼭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1번에 폴리트로픽 과정의 일종이다. 이건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가역 단열 과정,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온도가 증가하면 압력도 같이 증가가 되는데, 4번에 보시면 온도가 증가하면 비체적이 증가한다. 이건 등 엔트로피 과정이 아니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거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24번 가죠. 자, 24번은 이건 여러분이 복잡하게 푸실 필요가 없이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관 A에는 비중이 1.5인 유체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유자간 마노미터 속에는 비중이 13.6인 수은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때 요 마노미터, 수은 마노미터의 그 높이 차이가 이게 20cm라는 거죠. 자, 이후 관 A의 압력을 종전보다 얼마를 증가시켰어요? 40kPa. 요놈을 증가시키면 이 압력이, 이 높이가, 수은의 그 높이 차이가 얼마가 더 증가가 되겠느냐, 요걸 물어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요 40kPa를 수은도로 나타내가지고 그걸 여기에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압력이라는 건 뭐예요? 비중량에다가 수두를 곱한 거죠. 그래서 여기 델타 P, 요놈은 수은도로 나타내면 수은의 그 비중량을 감마 hg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높이, 수은의 높이 hg로 표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떤 물질의 비중량은 물의 비중량에다가 비중을 곱한 거죠. 이 식에다 여러분이 대입하면 델타 P는, 자, 수은의 비중량은 물의 비중량에다가, 예, 수은의 비중 곱하기 수은의 높이. 여러분이 지금 구하려는 건이 수은의 높이에요. 수은도. 자, 델타 P는 지금 얼마예요? 예, 40kPa이니까 40 곱하기 10의 3승 파스칼이죠. 파스칼은 뉴턴 퍼 미터의 제곱과 같은 얘기죠. 자, 요놈은, 자, 물 비중량이 여기 뉴톤이니까 같은 뉴톤으로 하면 물의 그 비중량은 9800 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자, 수은의 비중이 얼마예요, 지금? 13.6이죠. 이때 수은도의 hg, 요건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은의 그 높이는 40 곱하기 10의 3승을 9800으로 나눠주고 또 13.6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은의 높이를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느냐? 이게 바로 0.3 0012 나요. 12가 나오죠. 단위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 다 보면 단위가 미터죠? 그러니까 요 수은도는 0.3012 미터예요. 그래서 이걸 센치로 하려면 1미터는 몇 센치예요? 예, 100센치죠.
여기다 100을 곱하면 예, 30.01cm가 되는 거죠. 이마만큼 마찬가지로 높이가 더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40kg, 압력을 40kPa 증가했을 때 순의 높이가 30.01cm가 더 증가되니까 20cm에다가 더하기 30.01을 하면 50.01cm죠. 대략 요 이건 대략치예요. 그래서 가장 근사치인 값이 여기 4번이 있죠. 51.8cm. 그래서 여러분이 4번이 바로 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되죠. 다음은 25번 가죠. 자, 25번은 이 파스칼의 원리에 의한 피스톤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피스톤은 우리가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한 거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요 작은 그 지름, 이쪽은 큰 지름이죠. 그래서 여기를 지금 여러분이 일직선으로 했을 때 이쪽 지점을 우리가 P1, 이쪽을 P2라고 했을 때 P1과 P2는 서로 같죠? 즉 어느 지점에 여러분이 수평으로 했을 경우에 지금 피스톤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지점을 P1으로 하든 이쪽을 뭐 P2를 하든 압력은 서로 같아요. 다시 해서 P1하고 P2가 서로 같죠. 그런데 여러분 압력이라는 건 뭐예요? 단위가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의 제곱. 자, 킬로그램 포스는 뭐예요? 힘이 F죠. 그다음에 이건 미터의 제곱은 단면적이죠. 그래서 이 압력이라는 것은 힘을 갖다가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예요. 자, 그럼 P1은 여러분이 A1분의 F1으로 여러분이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P2도 마찬가지로 A2분의 F2로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뭐를 구하는 거예요? 작은 피스톤에서 발생하는 힘을 물어본 거죠. 즉 F1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럼 F1을 계산하려면 대각선을 곱한 건 같죠? 즉 F1, A2는 F2, A1이죠. 그럼 여기서 F1이라는 것은 F2 곱하기 A1분의 A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F2는 나와 있죠? 큰 피스톤에서의 힘이 지금 얼마예요? 1000N이죠. 자, 그러면 작은 피스톤의 단면적은 여기 10mm죠. 그럼 4분의 파이 그대로 10mm의 제곱이죠. 자, 큰 피스톤 50mm죠. 4분의 파이에다 직경 50mm의 제곱. 4분의 파이는 서로 같으니까 없앨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계산하면 몇 뉴턴이 나오냐면 이게 바로 40뉴턴이 나오죠. 지금 F2가 1000N, A1이 다시요. A1분의 F1, A1. 아, 여기서 지금 제가 F1, A2, F2, A1, F1은 이게 제가 잘못됐죠? A1분의 A2가 아니고 A2분의 A1이죠. 그래서 이 A2는 큰 그 지름에서 피스톤에서의 그 단면적이니까 4분의 파이에 이게 50mm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작은 피스톤 지름이 얼마예요? 10mm의 제곱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계산하면 40N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큰 피스톤에서 누르는 힘은 100N이고요.
작은 그 피스톤에서 누르는 힘이 예, 40N이면 피스톤이 서로 동일한 압력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25번 같은 경우는 이 압력이라는 것은 힘을 갖다가 단면적으로 나눠줬다는 거, 요걸만 아시고, 그 다음에 여기 피스톤이 정지 상태일 경우에는 P1하고 요 P2는 서로 같다는 거, 요 두 가지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쉽게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다음 26번 가죠. 자, 26번이 펌프의 캐비테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거. 자, 이 캐비테이션은 대부분 이 펌프보다 수원이 아래에 있는 경우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1번에 펌프의 설치 위치를 낮추어서 흡입 양정을 작게 한다. 최대한 이 펌프를 수원보다 뭐 낮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이 수원보다 펌프를 갖다가 낮게 설치하면 가장 이상적이죠. 그래서 이 흡입 양정을 작게 하면 캐비테이션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흡입 배관을 크게 하거나 아니면 플랜지 등을 조정해서 흡입 손실수도 흡입 배관의 마찰 손실수를 적게 해주면 마찬가지로 캐비테이션을 방지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펌프의 회전 속도를 높여서 이 임펠러의 회전 속도를 높이면 오히려 공동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3번이 바로 방지 대책이 아닌 거죠. 두 대 이상의 펌프를 갖다가 이용한다. 이쪽에 마찬가지로 양흡입 펌프를 갖다 설치하면 그만큼 공동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현상 발생 원인 펌프의 흡입 양정이 클 경우, 그 다음에 흡입 측의 마찰 손실이 과대할 경우, 그 다음에 임펠러 속도가 너무 클 경우, 흡입 관경이 작을 경우, 펌프의 설치 위치가 수원보다 높은 경우, 흡입 압력이 유체의 증기압보다 낮을 경우, 그 다음에 유체의 온도가 고온일 경우에는 발생 그 원인이 되고요. 방지 대책은 발생 원인의 반대로 하시면 돼요. 펌프의 설치 위치를 수원보다 낮게 하면 되고요. 임펠러 속도를 감속한다. 흡입 양정하고 흡입 마찰 손실을 적게 하면 되죠. 그다음에 흡입 관경을 크게 하고 아니면 양흡입 펌프를 갖다 사용한다. 그다음에 여러분 3번에 보시면 여기 NPSH 요 AV라는 것은 available 해가지고 요게 유효 흡입 양정이에요. 그 다음에 NPSH RE라고 여기 required죠. 그래서 요거는 필요 흡입 양정, 요놈은 유효 흡입 양정 해서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는 그 한계 조건은 서로가 같을 때 캐비테이션이 발생 그 임계점이 되는 거죠. 한계점. 그래서 요거를 캐비테이션 발생 한계라고 해요. 즉 유효 흡입 양정하고 필요 흡입 양정하고 같을 때. 그다음에 캐비테이션을 방지하려면은요, 요 유효 흡입 양정이 필요 흡입 양정보단 항상 크면은 캐비테이션은 발생이 안 되죠. 그런데 펌프를 제작할 시에 설계 적용 기준이 있죠. 그래서 요 설계 그 기준은요, 유효 흡입 양정이 필요 흡입 양정보다 1.3배가 크거나 같으면 요거는 영원히 캐비테이션이 발생이 안 되는 그 펌프 설계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 공동현상 발생 원인 방지 대책, 그 다음에 여기 그 캐비테이션 그 발생 관계 꼭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다음은 27번 가죠.
자, 27번은 2cm가 떨어진 두 수평한 판 사이에, 즉, 두 개의 이 수평한 판이 있는 거죠. 이 두께가 몇 센치? 2cm라는 거죠. 자, 두 판 사이에 정중앙에 두께가 매우 얇은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 저기에 지금 정사각형짜리 판이 하나 들어갔다는 거죠. 요게 10cm. 여기 10cm. 정사각형인 판이 하나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판을 속도가 10cm/s 일정한 속도로 수평으로 이동시키는데 0.02N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기름의 점도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전단력 타우는 단면적에다가요, 그 다음에 점도, 그 다음에 이 유속을 뭘로 나눠준 거냐, 높이로 나눠준 거를 우리가 전단력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전단력은 여기 지금 위에도 기름이 있고, 이 판을 기준으로 밑에도 기름이 있죠. 그러니까 이 판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려면 위에서도 전단력을 받고 밑에서도 전단력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두 배가 되는 거죠. 전단력이. 즉 위판에서 받는 전단력, 밑판 쪽에서 받는 전단력 해가지고 전단력은 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전단력은 지금 얼마가 나와 있어요? 0.02N이라고 주어져 있죠. 즉 타우는 전단력은 0.02N. 자, 단면적은 지금 정사각형이죠, 판이. 그러면 10cm니까 미터로 하면 0.1m 곱하기 0.1m가 되는 거죠. 10cm니까 미터로 하면 0.1m가 되죠. 그다음에 점도는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거죠. 자, 속도는 유속은 지금 얼마예요? 이쪽 10cm/s니까 미터로 하면 0.1m/s죠. 그 다음에 전단력 타우는 0.02N 다 나왔으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해서 여러분이 기름의 점도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H가 문제죠. 자, H는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요 두께가 지금 2cm죠. 기름의 두께가. 그래서 요거를 정중앙에 있으니까 이미 2cm를 2로 나눠주면 1cm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 정사각형 판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1cm, 아래쪽 두께가 1cm라는 거죠. 그럼 여기를 H1을 대입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H1하고 H2는 서로 같죠. 요 놈은 H를 둘로 나눠준 거니까 2cm를 2로 나눠주면 1cm가 바로 H1이 되는 거죠. 이 식에다 여러분이 대입을 해서 요 뮤를 갖다 점도 값을 계산하면 되는데 다 여기 뉴턴하고 또 뭐예요? 미터를 갖다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단력은 0.02N. 자, 2 곱하기. 자, 이 사각형, 정사각형 판에 단면적은 0.1m. 곱하기 0.1m가 되는 거죠. 요게 바로 A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점도는 지금 구하려는 거죠. 자, H1은 1cm니까 그 미터로 하면 0.01m죠. 자, 유속은 0.1m/s. 여기서 여러분 뮤를 갖다 계산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분모 쪽, 분자 쪽으로 가고 여기 분모 쪽으로 가면 대각선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뮤는 0.02 곱하기 0.01 나누기 2 곱하기 0.1 곱하기 0.1 곱하기 0.1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예, 0.1. 단위는 뉴턴 세크 퍼 미터의 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 맞는 답이죠. 그래서 27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전단력 구하는 공식에서 지금 위층에도 기름이 있고 아래층에도 기름이 있으니까 요 사각형 판이 움직이려면 위에서도 전단력이 발생이 되고 아랫면에서도 전단력이 발생이 되니까 두 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여러분이 그 데이터를 갖다 대입을 하면 여기 점도 값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28번으로 가죠. 자, 28번은 그림과 같은 요 스프링 상수가 10뉴턴 퍼 센치인 4개의 스프링으로 평판 A를 벽 B의 그림과 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요 스프링 하나가 상수가 얼마예요? 10뉴턴 퍼 센치미터죠. 즉 1cm를 갖다가 여기서 밀어서 단축을 시키는데 10뉴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프링 상수인 거죠. 이게 지금 몇개 있어요? 스프링이 네 개가 있는 거죠. 여기를 갖다가 유량이 0.01 세제곱퍼세크, 속도가 10m퍼세크인 여기서 물제트가 평판 A를 요 중앙 직각으로 그 충돌을 할때이 평판하고 요 벽면하고 요 단축되는 요 거리가 몇 센치냐 요걸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요 스프링 하나가 1cm를 단축하는데 10뉴턴이 필요하죠. 그럼 스프링이 지금 4개 있으니까 몇 뉴턴이 필요한 거예요? 1cm를 갖다가 단축시키는 데는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즉, 40뉴턴이 필요한 거예요. 1cm를 갖다가 단축시키는데 스프링 4개를. 자, 그러면 물 제트에서 여기서 방사를 할때 작용하는 힘을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물 제트가 직각으로 여기 방사될 때 작용하는 힘은 밀도에다가 유량에다가 유속이 되는 거죠. 근데 Q는 뭐예요? 단면적에다가 유속 곱한 거죠. 그래서 로의 A, V의 제곱과 같은 거죠. 자, 여기 지금 뉴턴이니까 요 밀도 값을 뭐를 대입해야 되겠어요? 뉴턴 퍼 미터의 3승을 대입해야 되겠죠. 자, 물이 지금 여기서 방사되는 거니까 물의 밀도 9800 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아, 여기서 뉴턴으로 하면 안 되죠. 질량이니까 물의 그 밀도 값은 1000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이죠. 뉴턴은 중량 단위이기 때문에 비중량 값을 여러분이 할때 뉴턴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물의 밀도니까 1000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이 되죠. 자, 유량은 주어져 있죠. 0.01 세제곱 퍼 세크죠. 여기에 유속이 지금 10m 퍼 세크. 그래서 요거 여러분이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100이 나오죠. 자, 단위는 여러분이 보시면 이 위에가 요 킬로그램이 남죠. 요 미터의 3승 없어지죠. 위에 미터만 남죠. 밑에는 분모에는 세크의 제곱이죠. 자,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게 단위가 뭐예요? 요게 바로 뉴턴이죠. 다시 말해서 100뉴턴의 물 제트가 지금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죠. 자, 여기서 100뉴턴이 작용을 할때이 스프링이 몇 센치?
줄어드느냐, 요걸 물어본 거죠. 자, 그러니까 줄어드는 그 길이, 요놈은 지금 100N이 작용하는데 스프링 하나가 1cm 단축하는데 10N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4개의 스프링이니까 곱하기 4. 그래서 40N으로 나눠주면 몇 cm가 단축이 되느냐? 2.5cm가 단축, 즉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29번 가죠. 자, 이 파이프의 단면적이 2.5배로 급격히 확대되는 구간을 지난 후의 유속이 1.2m/s라는 얘기죠. 즉, 작은 배관으로 유체가 흐르다가 갑자기 이렇게 큰 배관으로 유체가 흐른다는 거죠. 자, 이 작은 관에서의 그 유속을 U1이라고 하고요. 큰 배관에서의 유속을 U2라고 가정을 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유속이 큰 배관에서의 유속이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1.2m/s라는 거죠. 근데 단면적 B가 요 작은 배관에서 요 단면적 A1을 1이라고 했을 때 큰 배관의 요 단면적을 2.5배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이 손실 계수 값을 주어져 있죠. 손실 계수를 0.36이라고 하면은 이 작은 배관에서 이렇게 큰 배관으로 변할 때 급격 확대라고 하죠. 이때 손실 수두가 얼마냐. 이렇게 급격한 확대 손실 있죠. 요놈을 우리가 H로 나타낼 때 요놈은 델타 HL로 하죠. 요놈은 손실 계수 K에다가 이 지분에 요 작은 배관에서의 유속의 제곱이죠. 이 공식에 여러분이 적용을 하면 되는데 여기 큰 배관에서의 유속은 나와 있는데 작은 배관에서의 유속이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요 작은 배관에서 유속을 계산해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 확대 손실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작은 배관에서의 유량을 Q1, 큰 배관에서의 유량을 Q2라고 했을 때 유량은 서로 같죠. 즉 Q1은 Q2죠. 자, 유량은 유속에다가 예, 단면적 곱한 거죠. 그럼 Q2도 마찬가지로 유속의 제곱에다가 단면적의 곱이 바로 유량이 되는 거죠. 시기다 그 대입을 여러분이 하시면 U1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U1 곱하기 A1이 1일 때, 자, U2는 나와 있죠. 1.2m/s. 자, A2는 A1의 2.5배가 되는 거죠. 그럼 U1은 그대로 1.2에다 2.5 곱하면 예, 3m/s죠. 그럼 그대로 여기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손실 수두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2 곱하기 G 중력가속도 9.8m/s의 제곱. 아, 여기 저걸 곱해야 되죠. 손실계수 0.36이죠. 2 곱하기 중력가속도 9.8m/s의 제곱. 그다음 유속이 지금 U1이 작은 관에서의 유속이 예, 3m/s니까 3의 제곱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손실 수도 계산하면 0.165m가 급격한 확대에 의한 손실 수도가 되죠. 그래서 0.165,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30번 가죠. 자, 이 30번은 우리 질량 보존의 법칙에 보면 질량 유량, 중량 유량, 용량 유량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질량 유량은 우리가 m바로 표기하는데 이놈은 질량이니까 kg/s. 그래서 요거는
단면적에다가 유속에다가 밀도를 곱한 거죠. 자, 유속에다가 단면적 곱한 게 바로 용량, 유량이죠. Q가 되는 거죠. 그래서 Q로하고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중량, 유량. 이건 우리가 G바로 표기하죠. 그래서 요거는 뭐 킬로그램 포스든 아니면 뉴턴 퍼 세크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같은 중량이니까. 요 놈은 단면적에다가 유속에다가 비중량 곱한 거죠. 자, 단면적에다가 유속 곱한 거 UA가 바로 용량 유량이죠. 용량 유량에다 비중량 곱한 것이 중량 유량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용량 유량, 최적 유량이라는 것은 Q로 표기하는데 요 놈은 유속에다가 단면적 곱한 거죠. 여기서는 지금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유량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중량 유량을 주고. 그럼 중량 유량에서 그 용량 유량 Q는 결국 중량 유량을 뭘로 나눠준 거예요? 비중량으로 나눠준 값이죠. 자, 그러면 여기 중량 유량은 여기 주어진 값이 지금 킬로 뉴턴이죠. 퍼 세크가 되겠죠. 그러면 물의 비중량도 마찬가지로 킬로 뉴턴 퍼 미터의 3승이 되겠죠. 그래야 용량 유량 세제곱 퍼 세크가 나오는 거죠.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시면 돼요. 자, 중량 유량이 지금 얼마예요? 네, 60kN이죠. 그런데 요게 지금 몇 분, 수조에 5분 동안 유입이 된 거니까 요걸 세크로 고쳐줘야 되겠죠. 5분이니까 요거. 1분은 몇 초? 예, 60초죠. 그래서 여러분이 60을 갖다가 300으로 나눠주면 요게 얼마 나온 거예요? 요게 0.2 킬로 뉴턴 퍼 세크가 나온 거죠. 자, 물의 비중량이 얼마예요? 물 비중량 9800 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자, 킬로 뉴턴이니까 1000으로 나눠주면 9.8 킬로 뉴턴 퍼 미터의 3승이 물의 비중량이죠. 여기다 그대로 여러분이 9.8 kN per meter의 3승 대입하면 유량이 지금 얼마 나와요? 0.02가 나오는 거죠. 세제곱 퍼 세크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바로 그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연속방 정식에서 질량 유량, 중량 유량, 용량 유량에 대한 그 식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